생일 시합을 낳고 다음날 농사하러. 오늘은 요가 수업 듣는 날 세 번째 1:1 클래스라서 2번까지 듣고 그리고 그룹 수업을 듣고 나서 1:1을 추가를 할지 그냥 계속 그룹을 들을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바람막이 1층입니다. 날씨 쏘고. 사실 어제 밤에 허리가 진짜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계속 깼거든요 요새. 잘 마시겠습니다. 그룹 레슨 때도 주세요? 그룹은 많이 많았으니까 코로나 때 1:1 특권이네요 이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카페에 가서 편집을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차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원래 이 지금 미팅한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근처 카페를 갈라 그랬는데 차가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와서 전방 1km 이내에 있는 주차 가능한 카페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쁜데? 임당 검사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오늘은 그 당뇨 검사를 한다고 해서 요거를 먹고 오라고 하네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서 아침에 저 원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10시까지 가서 검사를 받고 올게요. 대로 찍으면 돼? 아니 여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 새로 산 거야 이거? 그럼 업그레이드 그냥... 어 있네 이거 봐 아 어쩐지 바람이 없더라. 문이 막으면 내 건 뭐야 커피가 지금 세상에 오. 아 나이스 시큼해. 아버지 이거 저기 부어 먹으면 아파 같은. 아,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기가 막힌다. 이게 여기 이곳에 모란개가 쫙 끼는 거야. 아 진짜. 아침에 여기에 모란개가 쫙 끼면서 이곳이 이렇게 펴 있는데. 저 그거 보내주세요 사진이랑 영상. 너무 예쁘죠. 그것도 왜 이렇게 같은 거야? 아침에야. 나 저 레몬 바나나 궁금해.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하자 이거. 너무 예쁘지? 아까 너무 많아.
아까 그 펜션 이거야. 나랑이 따뜻하고 하루 전에 자고 있으면 일어나는 왜 깨워? 가자, 서 있어. 차 어디? 차기 앞에 있어. 운동해, 운동. 이따가 수건 봐서 걸은 건데. 아, 주차장이 따로 있네. 언제 주차장이? 차. 어차피 이번 강릉은 꽃이 없기 때문에 망한 강릉이다. 다음 주가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 다음 주는 따뜻하겠지, 그래도? 오늘 15도, 14도 이러는데? 오늘은 4월 4일. 진짜 오랜만에 최승현 씨를 만나러 잠실에 갑니다. 제가 매일매일 요새 산책 숙제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부터 산책 숙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촌호수를 걸어볼 생각이에요. 석촌호수는 좀 많이 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시 10분이고요. 늦춰서 1시 반까지 보기로 했는데 또 늦었네요. 그런 게 우리죠. 가보겠습니다. 렌즈를 바꿨더니 너무 무거워. 배도 무거운데 이런 옷을 입으면 크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가죽 반팔이랑 이런 걷기를 위한 양말까지. 아, 힘들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윤아! 디젤 완승윤아 맞죠? 디젤 완승? 느낌이 쫙! 나... 먹어야 맛있다. 나는 가볍게 베이컨치즈. 이거는 세트 구성은 없나지? 여기는 갈릭 프라이가 맛있어. 이거? 제가 살게요. 기름값. 오. 어, 지갑을. 어? 누웠지? 그런가? 여전한. 너무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사는 건 아닌데. 뭐 의뢰하는 말이니까. 여기 그러면 찍기는 갑자기 이상하게 딱 원래 그 집 브이로그인가요?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배터리 어머! 석촌호수네. 석촌호수야. 어야 봄이다 봄이야. 어머 아가씨 여기가 그렇게 어? 유명한 곳이라면서. 계단 조심해, 계단 조심해. 어이구 고마워 여사. 되게 정자도 있네. 만석이야, 만석. 그 정자 말고. 아, 제가 못하는 말이었어. 아, 못 살아, 정말. 오, 너무 이쁘다, 정말. 제대로 찍고 있는 거 맞아요? 와. 좀 렌즈예요? 네. 105까지? 걸어가 보세요. 도둑처럼 걷지 마시고. 저 날 안 찍는 거 같은데? 잘 찍고 있어요. 어, 채워서 그거 눈만 돌리면 딴짓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정말. 어. 잘 나오네. 아주머니 정말 잘 좀 해봐요. 잘 샀네. 야 이쁘다 이쁘다. 야 잘 나온다. 오 잘 나온다. 봄이야. 존나 멋있어. 여기 3년 만에 개장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3년 만에 오는 거네. 괜찮으면 가져오는데. 나 사실 한 달 전에 왔었어. 와, 푸딩, 먹여. 데자.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쉬운 게 하나도 없지, 원래. 어머, 잘 나와, 지지배. 어, 잘 나오네, 지지배. 이거 뭐야? 간장? 간장이겠니? 합격. 혓바닥이 초록색이 된 건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다. 꼬리 3개월만 참아. 3개월 뒤에 더 힘들 거래.
할 때 너 딱 적으면 되지 않지? 와, 살 제대로 적어있다. 이거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내면의 어두운 걸 올릴 거예요? 너무 딥한데? 맛있네. 언제 빼지? 애를 낳으면 5kg가 빠진대. 애기가 5kg야? 양주랑 애랑 음료를 다른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내 살이라는 거지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애가 1kg도 안 됐어 이제. 우리 양에서 갖고 5kg네. 팬들 잡아.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인간 종이 다른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지. 체육 차이가 심하다. 피를 안해서 내가 그걸 떠나서 이제 스포츠 잘 낳는 사람들이 있었어. 경시야 나 그 다음날 농사하러 아니야 경시야 체력 차이가 있나 봐. 애 좀 낳고 올게. 기억이 안 나네. 그때 그거 아니야? 어릴 때 낳잖아. 아 그것도 있겠다. 20대 초반에 막 그냥 옛날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엄청 노안이야. 지금 애들 어릴 때 고생을 너무 했지. 아니 지금 40살이 그 당시 25살이 너무 어리잖아 요즘. 부질없다 얘기가. 오, 호들갑이야 아주머니. 이 비율이. 오늘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지?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넌 잘 잤니? 잡았어? 어. 오. 야 바람 부는 거 봐. 와. 와. 여기가 집이야? 집에 가면 엄마 얼굴 봐야 되니까. 리모컨을 찾는데 리모컨이 어디 있지? 어. Now I'm doing laundry organization. 정리정돈 업체를 사용을 한번 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고 제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정리를 나름 나도 하려면 할 수가 있구나.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지? 알려주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구나. 정리도 배워야 느는구나. 돈을 써야겠다. 쓰면 좋구나. 돈이 최고다. 라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뭐 임산부 스타킹. 근데 찢어졌지. 사자마자 찢어지냐. 찍찍이를 같이 있는데 돌리면 안 되는 거지.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 25주차가 들어왔습니다. 태어나기까지 앞으로 105일 남았대요. 이 시기 아기를 좀 볼까요?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어플에 그 주수별로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몸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뭐가 발달하고 있는지, 엄마는 뭘 조심하면 좋을지, 아빠는 뭘 해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적혀있거든요. 물론 제 체중도 매일매일 기록할 수가 있고 일기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할 게 많은데 스스로 힘으로 호흡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대요. 키는 최대 35cm, 체중은 650에서 900g까지. 아직 1kg가 안 되는데 이만큼 뚱뚱해져 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제 장기와 자궁, 양수, 태반, 태아 막 있어요. 여기서 막 제 똥, 제 오줌, 그리고 밖에서 나는 소리에 반응을 해서 심박수가 증가하는 등 소리 자극에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랑아! 라고 부르면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건 그 몇 주 전부터 그랬어요. 여기 누워가지고 타이밍이 좋았던 건지 뭔지 누워서 이제 야! 움직여봐! 이러면은 가끔 뿅!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더라고. 그것도 이제 승호 씨가 옆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승호 씨가 오! 막 이랬어. 엄마는 어떤지 볼까요? 엄마의 스트레스가 애한테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당기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다. 급격한 체중 증가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급격한 체중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을랑말랑 60kg을 달성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이게 팬티야? 이거 이렇게 적은 거야? 두룩한 걸? 모양이 이뻐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내몸이야지.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아직
출산 준비 용품 이런 거 구매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진짜 대충 베이비페어 때 구경 갔다가 잠깐 몇 개 집어온 거 말고는 없거든요. 25주면 이제 10주 정도 난 거거든요. 10주, 15주 정도? 얼마 안 남았어. 정말 너무 얼마 안 남았어. 코딱코딱 지나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뭔가 세트로 어딘가 팔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 편집도 쫙 정리하려고 이렇게 옮기고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옮기는 거 기다리려고 지금 집안일 잠깐 하는 건데 편집도 하고 아랑이를 위한 준비물도 찾아놔야 되는 거겠죠? 오늘의 빨래도 다 갠 것 같습니다. 타란! 그러고 보니까 내일 유튜브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제가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봄날 소풍 같은 걸 또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냥 소규모 모임인데 모일 거 가지. 알았어. 굿모닝입니다. 일어나서 바짝 아버지와 주식 공부를 하고 오늘 귀여운 풍경이 있어서 보여드리러 갑니다. 요새 날씨가 좋아서 박사가 햇볕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야 그래도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는 건 조금 그렇다. 자기도 좋아? 그래? 누나! 안 이뻐! 안 이뻐! 잔디밭 고양이들 열일을 하기 위해 아침 세팅을 했답니다. 이번에 이 버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낱개형 버터인데 이거는 계란 하나 부치고 뒤쪽은 버터 발라서 먹을 거예요. 열일 화이팅! 열일의 신호! 아자아자! 아자. 오늘의 산책 코스 뚝섬 유원지. 산책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산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소풍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에스테틱 관리를 오늘 받는 날이라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걸어서 갔다 올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산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오늘의 착장 다 갈라지는 거라고. 자리도 깔고 테이블도 깔고 좀 시원하죠? 의자를 안 쓰세요 그냥? 의자가 편하시지 않으세요? 와 세상에 남의 집 도시락을 이렇게 이렇게 찍을 줄이야. 진짜 예의도 제대로 봤는데 하원님이 진짜 겁나 초라해. 모자라면 여기 배달존이 있더라고요. 배달존? 사실 저 여기 라면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빨리 이거 한 조각만 먹고 나도 가자. 혼자보다 라면 얘기했어. 아 우리 정면 내려갔네. 등졌어. 내가 거기 앉았었는데. 자리를 바꾸세요. 자꾸 가야 등짐에 좀 낫더라고요. 네. 그래요? 등지세요 자리. 아니 네, 강을 이거... 볼까 싶어서 여기 네. 앉았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사진 찍어주신 거예요? 영상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요가 끝나고 오늘은 1시간 산책 숙제를 하기 위해 청량리 롯데백화점까지 걸어갑니다. 30분 걸리더라고요. 왕복하면 1시간? 거기서 물건 좀 사고 입욕제를 사볼 예정이에요. 시간만 잘 지키고
온도만 잘 지키면 괜찮다고 해서 임신하고 처음으로 반신욕을 해볼 생각입니다. 모자를 좀 캡으로 된 걸 하나 구매하러 갑니다. 집에 가야겠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잡아. 아 진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오는 길에 택시를 잡아 탈지 말지. 그래도 열심히 걸어서 집에 제 스스로 제 발로 열심히 걸어서 도착을 했고 오늘 도합 한 5km 정도 걸은 것 같네요. 여기 보면 링도 두 바퀴를 돌았더라고요. 그 건강링 목표로 했던 미션지에서 다 오버를 해가지고 발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러쉬에서 입욕제를 4개를 샀어요. 두 개는 버블바, 두 개는 그 베스밤 해가지고 피치, 복숭아 향이 엄청 세게 납니다. 물론 이제 10분 컷으로 엄청나게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목욕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라도 힐링을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얘는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베스밤, 이거는 버블 사과예요, 사과. 마카롱같이 생겼죠? 이거 엄청 달콤하고 향긋한 사과 향이 나요. 얘네들은 소개하면서 조금 조금씩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출산 직전까지 얘를 애껴가면서 쓸 것 같아요. 슬리피 버블바라고 합니다. 구름같이 생겼죠? 달달하면서 라벤더 향이 강하게 납니다. 얘로 거품을 내고 얘로는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딥슬립이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이거 상태로 그냥 물에 담궈 놓는 거고 라벤더 오일, 라벤더 꽃 뭐 이렇게 그래서 보랏빛 그 물이 만들어지고 몸을 노곤노곤 나른나른하게 해줘서 잠이 잘 올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또 제가 강릉을 가요. 승호씨랑 승호씨 친구 커플 원재 오빠는 결혼 얼마 전에 한 저희 시댁 별장에서 놀 건데 그때 욕조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자가 기본템이 없어요. 이런 캡모자가 특히나 이런 캡모자를 좀 사면은 머리를 자주 안 감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다 그냥 MLB에서 구매했고요. 완전 기본템 이런 청파랑 색깔 그리고 화이트를 사려고 했다가 퍼스널 컬러도 뮤트톤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통 화이트보다는 살짝 그레이 계열이 한 방울 섞인 그런 컬러가 나을 것 같아서 얘도 구매를 했고 지금 머리띠랑 너무 머리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엄보라색도 봄이라서 착용을 하면서 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다 픽한 것 같아요. 오늘의 쇼핑 끝? 아 피곤해. 와 너무 피곤해. 아 졸려. 충격 소식. 매니아나비의 마제소바가 TV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마켓컬리에서 승우씨가 구매를 해왔고요. 향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과연 맛도 똑같을지 초채이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니 식초 같은 거는 알아서 먹는 소스에 다 있는 건가? 오염이야? 괜찮지? 괜찮아. 충격. 약간 비릿한 향이 좀 더 나긴 한다 근데 기존 거보다. 생선 향이 엄청 센데? 이게 고등어 그런 거는 가다랑 그 우리가 하는 갓소음식. 그래서 제가 반응을 많이 했구나. 오늘 누가 하는 거 너무 치욕스러웠어. 오늘 아 그랬죠. 왜? 너무 안 됐어? 도저히 자세가 안 나와서 옆에 그분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절반까지밖에 못 가고 막 악악 이러고 있으니까 쌤이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러면서 자세 고쳐주고. 안녕. 저는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시댁이랑 같이 놀러 오는 곳인데 오늘은 저희만 왔습니다. 오늘이 벚꽃 피는 절정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강릉이 날씨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24도 29도 막 이러던데 그래서 겉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지금은 8시 반입니다. 아침을 먹으러 승우씨는 런닝을 떠났기 때문에 저도 그 시기에 지금 맞게 딱 전화가 와서 국밥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가보려고요. 충격적인 사실 제가 화장품을 안 들고 왔다는 거. 그래서 기초 제품은 챙겨왔는데 메이크업 제품을 안 들고 와서 지금 기초 제품만 이렇게 바르고 일단 나가요. 오늘은 가히 발랐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진짜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내 입냄새 말고 공기 냄새 맡는 거 너무 좋다. 진짜 지금 가시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전화번호 냄새. 저기 러닝을 끝난 남편이 있네요. 안녕. 광덕식당. 다대기는 그냥 주시는 아,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희 갖다 드리고 일반 다대기는 이쪽에. 아, 불대기 하나 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아주 매운 불대기. 이열치열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불대기. 이거 못 먹겠다. 아, 야, 맛 미치잖아. 넘어가는데?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그... 갔다 온다. 아, 여기 저기 생각도 좀 줘서. 갔다 온다. 네.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성문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예! 예!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 봐요. 얘 제로 터치인데. 그거는 방송이 아니야. 언박싱이다. 여기서 쓸 걸 그냥 산 거구나, 그냥. 네, 아예 살림살이를 여기다 이제 채우려고. 자주 오니까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진짜 한두 번만 오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오면 좋잖아. 아, 그거 마스카라. 오. 칫솔 모양이에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입 깨고 마시는 거래. 크림 라떼다. 똥 나는 건가 이거? 우리 경제 유튜브 할까? 니야 경제 유튜브를 한다고? 근데 무슨 화장을 받고 싶으신데요? 차은우처럼. 야 좋다. 야 원준의 집 가서 그 촬영하고 오자. 차은우 만들기. 차은우 메이크업. 내일 다시 한번더 써야 되나 그러면.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아니 차은우 만들어준다는데 씨. 차은우 팬덤이 센가? 저는 중앙시장에서 호떡을 사고 네 경포호수로 간다. 경포호수에서 우리 이제 거기 그냥 벤치 앉아가지고 호떡 좀 먹고 좀 쉬다가 되게 먹고 호떡 앞에서 먹는 게 좋아. 왜냐면은 또 사야 돼? 그 바로 먹어야 그 맛이 딱. 아니 바로 또 사야 되거든. 먹고 또 먹어야 되거든. 또 먹고. 아, 이번 주가 엄청 피크래. 그럴 것 같아. 이거 다음 주면 다 떨어져 있을걸? 공기 빠진 줄 알았어. 컴퓨터 넣어서 아파. 건어물 가게. 빵집처럼 돼 있어. 맛있어? 뭔데? 이거 그냥 말린 거. 어, 이거 먹어볼래? 아버님 드셔보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다른 데 가서 많아진 거 같지? 처음에 근데 한 명 먹고. 나이 먹어. 나 새. 맛있다. 엄청 맛있다. 볼래요? 엄청 사진 찍네. 걸어봐. 내가 차 타고 도착할 수 있어. 니네가 먼저 도착할 것 같긴 한데. 와 대박.
근린공원. 우와! 와, 벚꽃에 다람쥐! 벚꽃을 먹어야 되나? 와, 귀여워! 아, 귀여워! 다리 아파. 오, 여기 바다가 바로 있잖아. 그리고 이거 뷰 보면서 뛰었어? 이쪽으로 뛰어? 너무 예쁜데? 내가 여기 살면 맨날 수영하러 나온다. 완전 한여름 날씨. 새파란 거 봐. 대박인데? 아, 끝내준다 이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왜 여기가 그렇게 좋다는지 알겠어. 너무 이 길을 걸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지. 바로 옆에 물타리도 없이 바다가 바로 있는데 저기 사람도 없어요? 나 이제 여기 놀러오면 맨날 수영복 입고 쓰레빠 신고 여기 첨벙첨벙하고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와야겠다. 애기는? 어? 애 낳기 전에. 애 낳기 전에 더울 거 아니야. 오늘처럼. 근데 바닷물속에 들어갔다 온다고? 안 돼? 돼? 아니 외국인들도 막 수영 열심히 하던데? 그래? 어. 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분들은 아무도 몸을 물에 담그는 걸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그냥 모래사장에 발 그냥 두 다리 뻗고 그냥 서 있다가 그냥 가자 이러니까 너무 아쉬웠단 말이야 매번. 아, 너무 덥다. 브런치라 그래서 찐 브런치 카페로 갈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다, 여기 밑에. 짱이야. 이게 또 감자 쉐이크. 어때? 감자 맛이야. 이게 맛있지? 신기한 메쉬 포테이토랑 우유 쉐이크랑 섞어놨어. 와 맛있네. 피자야? 아 원자리 나가?